피부 표현 진짜 너무 예쁜 거 보여? 얘들아? 커버할 때 너무 괜찮네? 컬러감도 되게 다양하잖아. 삐아 신상 팔레트랑 웨이크메이크 블루커 팔레트. 호주 여행 후기? 그런 거를 좀 풀어보려고 해. 호주에 새가 너무 많아. 좀 그렇게 생겼어. 무섭게. 그리고 엄청 커. 식당에 들어와. 당당하게. 나 정말 힘들어요. 뭔가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와우! 어때 얘들아? 너네도 기대되니? 안녕 얘들아, 피부 너무 건조하니까 스킨케어 빨리 시작하자고. 요것은 아드망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내가 넘나 많이 쓰는 애정하는 패드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아니 원래 내가 이 반말 겔리디는 진짜 나갈 때 찍는 그런 컨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는 얼마 전에 남자친구 만났을 때 그때 찍으려고 했었어.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또 콘서트를 다녀와가지고 콘서트 가는 날 찍으려고 했었단 말이지. 근데 내가 몽땅 리뷰 영상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이 영상을 찍고 나갈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나가는 날 찍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안 나가는 날이지만 그냥 나가는 날이라고 대충 생각을 해줘? 뭔지 알겠지? 제한 시간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 지금 5시 반이거든? 8시에는 나간다고 생각하고 해볼까? 어때?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이 파란 패드에 또 손이 가고 있어. 이게 진짜 왕촉촉하거든.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 요거 올리브영에서도 많이 보이고 뭔가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매를 해봤거든? 약간 수분에 집중되어 있는 크림은 좀 젤 타입 같은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게 조금 가벼웠다 하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는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보습력이 있으면서 수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야. 얘를 내가 여름쯤에도 한번 써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솔직히 좀 무거웠고 나한테 딱 가을 되니까 쓰기 좋더라고. 보습력이 진짜 괜찮더라. 투다 한사바리를 지금 떨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최대한 요약해서 떠들어야 하는데 참 큰일이야. 나랑 같이 수다 떨 준비되어 있는 거 맞지? 너네 내 얘기 다 들어줘야 된다? 이거 봐. 진짜 촉촉해 보이지 않아? 그지? 베리디크의 로즈베리 워터 톤업 선크림이거든? 요거 있잖아. 내가 되게 새롭게 알게 된 톤업 선크림 꿀템이거든?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 요게 요렇게 드로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 조절하기에 진짜 편해. 아니 너네도 약간 그런 경험 있지 않아? 톤업 제품들 막 양 조절 잘못했다가 너무 얼굴 하얘져 버리거나 아니면 손에 너무 남아가지고 아깝게 다 이렇게 닦아냈던 적. 제형이 적당히 묽은 느낌이 있는데 딱 바르면은 수분감이 팡팡 터지면서 엄청 촉촉해.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 나는 촉촉한 톤업 선크림 찾는다 하는 마잉들한테 진짜 찰떡인 친구야. 그리고 내가 다른 톤업 선크림도 많이 써봤지만 약간 발릴 때 얼룩지듯이 발려가지고 좀 신경 쓰면서 발라줘야 된다거나 너무 막 부자연스럽게 하얘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얘는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또 마음에 들었던 친구였어. 바르면서 또 얘기를 해줄게. 진짜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샥샥 발려가지고 발림성 너무 중요하잖아. 진짜 부드럽게 싹 스미면서 이렇게 발리잖아? 그지? 피부 위에 이게 얹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분감이 팡팡 느껴지니까 피부에 이게 싹 스미면서 얼굴에 밀착감 있게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반쪽만 발라보려고 하거든? 톤업 기능을 또 알려줘야 되니까 발림성이 진짜 좋아. 이렇다 보니까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피부가 편안해. 답답한 느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사용감 때문에 딱 처음에 써봤을 때부터 어? 이랬다니까? 짠, 요렇게 지금 반쪽만 발라봤거든? 되게 요쪽이 자연스럽게 생기가 있으면서 화사해지지 않았어? 그냥 화이트 톤이 아니라 살짝 핑크기가 들어가 있는 컬러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피부 톤이랑 되게 잘 스며들면서 화사하고 생기있게 톤업을 시켜주는 스타일이야.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이게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 진짜 요거 바르면은 촉촉하면서 피부 좋아 보이는 그런 광채가 싹 나거든? 이게 막 개기름이나 번들거려 보이는 그런 광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쁜 수분 광채의 느낌이야. 촉촉하다 보니까 끈적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끈적임 없어. 그냥 촉촉하다. 끈적임 없이. 어때 얘들아? 이 수분 광채를 보라고. 대박이지? 그리고 얘가 피부 결 자체가 매끈해 보이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데 피부가 매끈하게 이제 좋아 보이는 느낌까지 준달까? 피부 표현 진짜 너무 예쁜 거 보여? 얘들아? 그래서 요거 써주고 파데나 막 쿠션 올려주면은 뭐 당연히 밀리는 거 이런 건 없고 진짜 찹
케찹 베이스도 정말 잘 올라가. 특히 약간 매트, 세미매트 이런 베이스들 올려주면은 은은하게 속광이 이렇게 싹 나오는데 그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세미글로우나 글로우한 그런 베이스 올려주면은 더더욱 광채 있는 피부 표현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늘 파운데이션이나 뭐 쿠션을 쓸 거다 한다면은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나 피부 답답한 거 싫고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좋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그냥 메인 베이스 제품으로 사용을 해줘도 되는 거지. 아까 비포 애프터 봤잖아. 진짜 칙칙한 피부톤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 그리고 얘가 또 장점이 그냥 톤업 크림이 아니라 톤업 선크림이기 때문에 따로 선크림을 바를 필요도 없잖아. 이게 또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 플러스 PA++ 엄청 짱짱하거든? 선크림이랑 속광 메이크업 베이스랑 톤업 크림 요거 세 가지를 합쳐놨다 라고 보면 돼. 솔직히 얘가 엄청 유명한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내가 테스트하면서 요게 과연 어떨까 싶으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숨어있던 꿀템을 찾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잖아. 그리고 나는 오늘 요 토너 선크림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같은 라인으로 비비 세럼도 있거든? 이 비비 세럼이 또 이 톤업 선크림이랑 같이 써줬을 때 궁합이 좋아. 진짜 완전 수분 광채 베이스 느낌으로 촥 촉촉하게 연출이 되거든? 요 궁합도 참고해줘. 에뛰드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요즘에는 진짜 메이크업할 때 립밤 필수잖아. 알지? 조금 더 땡겨보도록 할까? 요 정도 어때 얘들아? 괜찮지? 내가 좋아하는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요 파운데이션 이거는 크림 컬러고 핏 파운데이션 요거는 피치글래스인가?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해줄 거야. 요거를 내가 요즘에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건조해가지고 얘가 또 촉촉하니까 스파츌라 가져올까? 원래는 그냥 바를라 했는데 갖고 올게. 요렇게 섞어가지고 참 얇게 발려. 스파츌라로 하면은 에어퍼프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내가 호주를 갔다 왔잖아. 호주 여행 후기? 그런 거를 좀 풀어보려고 해. 물론 자세한 거는 브이로그에 나오겠지만은 그냥 좀 더 이런 후기 느낌으로 좀 풀고 싶었달까? 너무 좋았고 브리즈번은 안 가도 됐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나랑 비슷한 그런 일정이래 기간으로 호주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와인이 있다면 시드니만 꼭 가는 거를 추천을 할게. 시드니에서 할 게 굉장히 많아. 시드니가 약간 뭐 투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금 외부로 나가면 강하란 그런 대자연 막 이런 느낌도 볼 수가 있고 완전 우리가 많이 호주 하면 딱 떠오르는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완전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즐길 수가 있고 내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어. 사실 이 얘기로만 겟레디 인미 할 수 있는데 호주에 새가 너무 많아. 내가 듣고는 갔어. 어느 정도 그래서 가고는 하고 갔는데 내 예상보다도 너무 새가 많은 거야. 종류도 아주 다양해. 내가 예전에 또 겟레디에서 말했지만 비둘기를 일단 진짜 안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새를 별로 안 좋아해. 비둘기는 뭐 당연히 있고 갈매기랑 쓰레기새, 거지새라고도 불리는 그게 있거든? 쓰레기 막 뒤지고 사람들 먹을 거를 노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너무 그렇게 생겼어. 무섭게. 그리고 엄청 커. 비둘기는 한 요만하잖아. 몸퉁이가 이만해. 얼굴은 근데 요만하고 부리는 한 요만해. 근데 이게 또 얇아. 진짜 커. 근데 그런 놈들이 비둘기처럼 돌아다닌다니까. 또 신기한 거. 우리나라 새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진 않잖아. 그리고 벤치 위로 올라가거나 테이블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 애들이 바닥에만 거의 있잖아. 근데 호주 비둘기들은 테이블이고 벤치고 다 올라가고 식당에 들어와. 당당하게. 정말 기절하겠어. 나 정말 힘들어요. 비둘기 무서워하는 사람들 알 거야.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 특히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날씨도 막 좋고 이러니까 막 테라스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먹고도 싶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새 나처럼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돼. 근데 이 와중에 지금 파운데이션 다 발랐거든? 어때? 작살 나지? 피부 표현. 이 광채 보이니? 안에서 뚫고 나오는 이 광채. 이거 써줬을 때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예쁜 거지. 이거거든.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 핏 팔레트 1호 라이트. 요거 또 신상이잖니? 얘들아? 사실 한번 써봤어. 근데 너무 괜찮던데?
그래가지고 또 가져왔지. 얘랑 얘랑 섞어가지고 써줄게. 그래서 내가 또 생각했잖아. 진짜 우리나라 비둘기가 정말 착한 친구들이었구나. 갑자기 막 걔네들한테 고맙고. 바다 쪽에는 앵무새가 있어. 하얀색 앵무새가 겁나 비둘기처럼 돌아다니고. 그리고 걔 말고도 뭐 다양한 새들이 있어. 막나 투어 갔을 때는 우리 거기 먹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의 소세지를 노리는 새도 있었어. 한번 그 새가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소세지를 낚아채러 왔던 적도 있었어. 나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서도 호주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갈 의향 100%. 무조건 다시 갈 거야. 여행 가기에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 일단 좀 안전한 편이고, 뭐 소매치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유럽이나 뭐 미국 막 이런 데는 되게 많잖아. 근데 호주는 그런 면에서 좀 없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해. 대체로 되게 친절했어. 그리고 화장실이 진짜 잘돼 있다? 우리나라보다도 화장실이 진짜 다 깨끗해. 그리고 꼭 비누가 있어. 휴지도 항상 다 구비되어 있고. 이거 봐. 완전 잘 돼. 대형이 쫀쫀한데 너무 매트하지는 않고 피부에 좀잘 붙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밀착감이 좋아가지고 딱 커버할 때 너무 괜찮네? 컬러감도 되게 다양하잖아.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내가 요즘에 이 파우더 안 보여줬었잖아. 왜 그랬는 줄 알아? 없어졌었어. 못 찾다가 최근에 찾았잖아. 근데 이거 리뉴얼 돼가지고 패키지가 바뀌었더라? 그것도 이렇게 힙펜이 다 보이는 상황이어가지고 다 쓰면은 또 새로 사야지. 약간 불필요한 광만 좀 잡아줄게. 요 정도만 이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고.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신상을 한번 써보려고. 사실 나 이거 거의 처음 써. 삐아 신상 팔레트랑 웨이크메이크 블루커 팔레트. 삐아 에센셜 아이 팔레트 1호 유어 모브. 가을에 맞게 좀 차분한 무드로 쿨톤 컬러가 나왔거든? 19 팔레트가 또 나왔어. 또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가 신상 컬러가 나왔는데 요것도 나왔을 때 진짜 핫했지. 워낙 좀 유니크하게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 팔레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로 오늘은 좀 쿨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최근에 이제 웜톤 메이크업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가져온 게 얘가 약간 리본 느낌으로 발레코어?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나온 거고, 얘도 블루코어라고 해서 되게 청량하고 발레코어 무드의 느낌으로 둘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컬러 써줄게. 아니 여기 패키지에 리본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니? 베이스 발라줄게. 눈두덩이 안쪽부터 싹사라 싹싹 퍼져 나가듯이. 어쨌든 되게 잘 놀고 왔어. 멍청 비용도 엄청 쓰고, 사실 우여곡절이 꽤나 많았는데, 언더는 안 바르고, 일단 위쪽만 발라줄 거야. 아니, 수다 떨다가 영원히 메이크업이 안 끝날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메이크업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 아까 그 밝은색 있지? 요거를 발라가지고, 약간 위쪽 있잖아. 여기를 블렌딩을 해주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잡아줄 거야. 내가 일부러 베이스 영역을 조금 좁게 발랐거든? 친구에서 요거 바를게. 이 핑크핑크한 이 친구를. 요거 진짜 완전 핵쿨톤 컬러여가지고 정말 푸른기가 잘 받는 쿨톤들이 써야지 잘 어울릴 거야. 와, 근데 이 블루 나올 생각을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유니크. 여기 언더 쪽에. 나 언더는 조금 더 핑크핑크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브러쉬 초이스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약간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만 블루고 실제로 발색해보면 별로 블루티 안 나겠지 했는데 진짜 블루더라.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에는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요 컬러 써줄게. 오늘 약간 청순스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서 로즈빛이 도는 이런 음영 느낌이거든? 요거를 눈두덩이 안쪽에다가 발라줄게. 언더 안 바르고 위에만 바를 거야. 일단 이 팔레트가 여름 뮤트한테 딱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몇 가지 컬러들은 여름 라이트가 좀 가을 느낌 내고 싶을 때 활용하기에도 괜찮을 느낌? 조금 더 아까 그 핑크 컬러를 좀더 올려볼게. 베이스로 썼던 거 있지? 아, 나 좋아. 나 지금 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어떤 걸 써줄까? 조금 섀도 빠진 이런 모브 로즈의 느낌인 요세 번째 애쉬 음영. 요 컬러를 섞어서 이쪽을 약간 뭐랄까 이렇게 눈 떴을 때 그림자처럼 여기 눈 뒤쪽이 좀더 확장돼 보이는 게 있거든? 음영을 넣어주는 겨. 그러면서 살짝 위쪽으로 풀어주고. 여기도 둥글둥글 둥글리면서. 오늘의 화장의 핵심은 음영이 너무 진해 보이면 안 된다. 속눈썹 부분은 한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가고. 진짜 삐아 선생님들이 섀도우 진짜 잘한다?
그69 팔레트 있잖아. 내가 그것도 참 좋아했었거든. 요렇게 하고, 이 언더에 발랐던 핑크색 컬러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좀 묻혀가지고 여기 언더 쪽에 발라줄게. 오늘은 삼각존에 음영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핑크핑크한 느낌을 넣어볼게. 그리고 얘들아, 나에게 뉴 소식이 있어. 내가 약간 인스타 스토리에는 살짝 티를 냈는데 지금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드디어 작업실을 구했어, 얘들아. 와우! 내가 작업실 얘기를 올해 겟레디에서 내가 작업실을 원래 구할 뻔했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굉장히 속상했다 뭐 요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작업실을 갈망하고 있었어. 최근 몇달 동안은 내가 진짜 좀 집중해서 알아봤단 말이야. 일단 뷰러 좀 해줄게. 노베브 아이라이너 써줄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말 매물이 없는 거야. 일단은 내가 아예 독립이 아니라 뭐 독립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지금 살고 있는 본가랑 가까운 곳이면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쪽이 근처에 오피스텔도 진짜 많고 해가지고 금방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이 진짜 없더라고. 오늘 속눈썹을 원래 안 붙일라 했는데 그냥 몇 가닥만 조금 붙일게. 아 근데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 내가 왜 작업실을 구했느냐. 속눈썹 붙이고 왔어. 여기 가장 어두운 컬러 요걸로. 이게 또 어두운 컬러도 아주 잘 들어가 있다고. 아이라인 먼저 가이드 좀 따줄게. 어? 나 근데 이 브러쉬 안 쓸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간이 너무 좁아졌어. 내가 진짜 화장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내 화장품이 주방에도 있고 정말 여기저기에 지금 내 화장품들이 있거든? 더 이상은 여기서 뭘할 수가 없겠는 거야. 내 방이 정말 지저분해. 딱 촬영할 때 제일 깨끗한 곳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상태란 말이야. 이렇다 보니까 이방 안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힘들고 항상 똑같은 배경에서밖에 촬영을 못 하는 거지. 조금씩 내가 막 인테리어 소품을 바꾸고 막 그러기는 했어도 이대로 아이라인을 딱 그려줄게. 또 이런 환경에서 오는 콘텐츠에 대한 제약이 자꾸 오는 거야. 예를 들어 뭐옷 같은 거 패션하울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내 방에서는 옷 같은 거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옷을 항상 찍을 때는 아예 스튜디오를 잡고 거기서만 찍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쇼츠나 릴스는 진짜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건데 쇼츠나 릴스용 영상을 바로바로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환경도 또안 되는 거지 내가. 그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뒤에를 치우고 조명을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되게 큰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냥 내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내 채널도 그렇고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실을 너무너무 구하고 싶었어. 내가 진짜 몇년 동안 완전 연불내던 거거든? 작업실 제발 작업실 좀 갖고 싶다! 아니면 독립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여기 있는 요 글리터 써줄 거거든? 핑키핑키한 친구야. 아, 겉으로는 하얘 보이지만 약간 평소보다 좀 넓게 깔아줄게. 피아 선생님들이 또 글리터를 잘해요. 밀착감도 좋아가지고 펄날림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 본가는 다 남향이었는데 지금까지 항상 내 방만 북향 쪽이야. 그래서 해가 정말 안 들어오는 방이란 말이지. 대신에 좀난 넓은 방을 쓰고 있긴 한데 난 정말 자연광에서 촬영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 작업실 조건이 무조건 채광이 좋아야 되고 앞에 막힌 거 없이 그리고 복층이나 단층 뭐다 상관없었고 어디서든 촬영을 해도 예쁘고 깔끔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측정한 예산 요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런 집이 정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남향만 본 것도 아니거든? 동향, 서향도 상관없었는데 거의 다좀 앞이 막혀있는 집이 진짜 많았어. 창문이 작거나. 그리고 내가 또요 블루펄 안 써주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써보려고. 아래에 있는 요 블루펄 내가 써줄게. 진짜 완전 블루거든? 보이니 얘들아? 요런 느낌? 요거를 전체로 다 발라주기엔 그렇고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 얹어서 그냥 시원한 느낌. 블루의 느낌을 조금만 가미해볼게. 요렇게 해주니까 데일리로도 쓰기에 예쁘더라. 딱요 정도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요즘에 이상하게 이 친구한테 계속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컬픽스에 손이 가요. 그리고 또집 알아보면서 가족들이랑 뭐 트러블 아닌 트러블도 살짝 있고 했었어가지고 몇 달간 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살짝 조급한 마음도 있었거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를 보면서, 아, 나도 빨리 내 채널을 더 발전을 시켜야 할 텐데, 조급한 마음도 진짜 많이 들었었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집을 구했다라는 소리야. 호주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약간 요런 뷰러 같은 거 하면서, 날라간 색감 같은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거좀 채워줄게. 딱 보러 갔는데, 완전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야.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남서향이거든? 채광도 진짜 좋고 완전 고층에 앞에 막힌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룸이기는 한데 그냥 내가 아예 독립을 한다고 하면은 좀 좁기는 하겠지만 작업실로 쓰기에는 딱 괜찮은 정도의 그런 평수였고 아니 그리고 화장실 내가 또 집을 보는 게 힘들었던 게 그냥 집은 괜찮아도 화장실의 인테리어가 너무 옛날 느낌이거나 아니면 너무 더럽 되게 낡은 느낌이거나 막 그랬어. 보통 도배장판은 다 이렇게 새롭게 해놓으셔도 화장실은 좀 리모델링을 많이 안한 곳이 많더라고. 나는 또 촬영을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잖아. 뭐 클렌징을 찍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무조건 화장실도 깔끔해야 했었거든. 이번에 본 집이 완전 이제 화장실도 깔끔하고 아주 딱이었어, 그냥. 근데 그 집을 보고 다른 집을 하나 더 봤단 말이야. 거기가 좀 오래된 오피스텔이기는 한데 다 리모델링을 해놓으셔가지고 화이트 인테리어로 되게 깔끔했고 월세도 그 오피스텔보다 훨씬 쌌고 해가지고 그 집을 보러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계약한 집이 그 집이라는 거야. 얼마나 아쉬웠던지. 그 집도 똑같이 앞에 막힌 거 없었고 남향이었거든. 또 복층에 평수도 훨씬 넓었어. 그 집보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을 또 봤단 말이야. 확실히 이제 넓고 해도 잘 들어올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오래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런 연식이 좀 보이긴 했고 특히 화장실 인테리어가 너무 구렸어.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야. 장단점이 있잖아. 하나는 신축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지만 조금 더 평수가 좁고 월세가 좀더 비싸고. 얘는 대신에 넓고 복층이지만 좀 오래됐고 화장실 인테리어가 좀 그렇고 대신에 월세가 좀 싸. 그래서 이두집 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나는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 집으로 계약을 다 완료한 상태야. 내가 만약에 완전 독립을 하는 거였으면은 좀더 넓은 집으로 갔겠지만 작업실로 쓰는 용도였기 때문에 또 원룸 정도만 돼도 괜찮았거든, 사이즈가.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게 훨씬 신축 쪽이 잘돼 있는 편이었어. 요거 두 번째 컬러 있지? 요걸로 애교살에 좀 발라줄게. 얘들아, 요거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짜 예쁘더라? 나 깜짝 놀랐어. 써보고. 진짜 애교살 볼륨감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는 친구야. 눈 앞머리 쪽도. 내가 또 쫄보거든. 막 그런 기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봐. 아무래도 나 혼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기에 이 애쉬 음영 있잖아. 애교살 음영 좀 줄게. 이런 식으로. 빨리 가가지고 진짜 막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룸투어도 하고 막 쇼츠 영상도 만들고 택배 언박싱 뭐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다양한 거를 뭔가 해볼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뮤드 이거 픽서 뭐 이사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요런 것 때문에 그거 하는 동안은 조금 정신없을 것 같고 그런 게다 안정이 되면은 더 다양한 컨텐츠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 브이로그도 지금은 이제 여행 같은 거갈 때만 거의 찍고 있는데 이제 브이로그도 많이 좀 남겨보려고 하고 3C 쉐딩 써줄게. 어때 얘들아? 너네도 기대되니? 더 다채로운 미닝 채널이 될 거니까 구독 안한 사람들 구독 좀 해주고 혹시 좋아요 아직 안 눌렀어? 좋아요 눌러주고 나 이거 계약하고 집에 오자마자 막 오늘의 집 들어가가지고 바로 3D 인테리어 바로 해버리고 왜 내가 왜또 이렇게 신이 났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기숙사도 없고 자취해본 적도 없고 워홀이나 교환학생 경험 없고 요즘에는 별로 없기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통금이 있었고, 여행은 되는데,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거나 이런 것도 진짜 잘안 돼가지고, 정말, 그랬거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자유가 없었달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로만 다 채울 생각에,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뮤드 플러터 블러셔, 뮤트 라벤더, 요거 써줄게. 오늘 메이크업에 딱일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거든? 컬러감이 완전 딱이야. 작업실로서 구했지만, 다음 스텝은 이제 아마 독립이 되겠지? 어, 딱이다. 지금 메이크업에. 그치? 색깔. 이러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나가고 싶다.
작업실 구했으니까 우리 마이닝들 중에 소수로 조금 초대를 해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 쿨 블렌딩. 요거 중에 요 밝은 친구들. 블러셔 바른 번개를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 요렇게. 10m 하기에는 얘들아 좀 아니잖아. 아직 짬이 안 되잖니? 일단 소스루, 다과회. 다과회는 좀 나랑 안 맞는다. 한잔합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블러셔 마음에 들어. 아까 애교살에 쓴 친구 있잖아, 요거. 눈썹 살짝 채워줄게용. 머리 색깔이랑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 그지 않아? 좋은 초이스였다. 나 오늘 또 분량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8시까지 딱 촬영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7시 반이거든? 이거. 안 되겠잖아. 베어엣지, 슬림 브로우, 에뛰드.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원래 올리브영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안 팔더라? 이거 진짜 좋은데. 노란기 안 도는 밝은 브라운이라서 요즘 내 머리색에 딱 찰떡이라.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글린트, 밀키문 선생님. 요거 뭐. 쿨톤 선생님들 없으신 분 없잖아. 요즘에 이걸 꽂혔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광대에다가 싹 하이라이터 주는 거. 코에 머리랑 옷도 좀 갈아입고 왔지롱. 발레코어 어쩌구니까 리본도 좀 달아보고 해봤어. 일단 립 펜슬 또 빠질 수 없겠지? 하트 퍼센트 펜슬. 요거 크리미 핑크거든? 이걸로 입술 쫙 확장해주고요. 아까 8시에 끝낸다 했잖아. 근데 지금 8시야. 실패! 그냥 뭐 바쁠 게뭐 있니? 우리 느긋하게 스타 떨고. 너네도 괜찮잖아. 삐아 거 썼으니까 삐아 립도 써줘야지. 삐아 로틴트. 이거 무슨 색이더라? 핑크 어쩌고야? 삐아 이거 틴트 패키지 왜 이렇게 예뻐? 써보고 싶었거든 안 그래도? 완전 수분감이 낭낭한 틴트더라고. 청량한 클 핑크. 팔레트에 비해서 또 립은 이렇게 좀 화사하게 나왔더라? 바르자마자 입술에 싹 스미면서 엄청 가벼워, 텍스처가. 되게 묽고, 제형도. 막이 한 꺼풀 싹 씌워지는데, 좀 얇은 그런 막 같은 거? 예쁘다. 그치? 원래는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써줄게. 웨이크 메이크 글래쉬 모브먼트인가? 이번에 블루코어 그 컨셉으로 나온 거로 나온 건데, 이게 듀이젤 글로우 틴트잖아. 팁이 다르게 생겼어. 원래는 그 틴트 팁인데, 약간 글로스 바르는 팁으로 나왔더라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틴트, 아이, 묻었다. 그래서 틴트라기보다는 글로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딱 봐도 쿨하지? 아까 컬러보다 더 플럼기가 도는 그런 컬러인데 글로스처럼 얹어서 마무리해줄게. 얘가 플럼빙 효과가 있더라고. 바르면은 화하거든? 그래서 입술을 더 뚱뚱이로 만들어주는 친구야. 짠! 립 메이크업까지. 짜란! 메이크업이 끝났어! 오늘 확실히 얼굴이 붓기는 부었나 봐. 약간 겟레디라서 그런 느낌 내보려고 그냥 부은 얼굴로 진행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도 얼굴이 그대로 부어있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나 오늘 여행 갔다 온 후기도 들려주고 나의 아주 새로운 뉴 소식도 전해주고 수다수다 토크토크 해보면서 메이크업 해봤는데 너네도 재밌었니? 나는 너무 재밌었거든?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마이닝들 겟레디니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 안녕!